지금은 왜 관심이 없죠? 그러게요.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 거예요? 근데 매일 거의 싸우긴 해요. 아니야, 내가 볼 때 매번 싸우는데 지금 뭔가가 환경이 지금 좀 달라져서 달라지고 스태프들도 많고 또 얘가 지금 장난감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장난감 한번 뺏어보죠. 네, 그럴까요? 뺏어도 뭐라 그래요? 어휴. 깜만. 어휴. 깜만. 주세요. 제가 짜증내는 게 일상이구나. 여쭤봐 주세요. 저럴 때가 자주 있냐고. 이럴 때가 자주 있어요? 이렇게 으려버릴까요? 뭐 물건 뺏으려고. 아, 네. 네, 인형에 조금 집착하는.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. 네. 그런 건데. 잠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엄마 보호자님 잠깐 방에 들어가 볼까요? 엄마 보호자님께서 방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죠. 들어가 보세요. 네, 네. 문 꽝 닫고. 뭐래? 문도 한번 닫아주세요. 네. 들어가시고. 보고 있다. 들어가. 가만히 있어보자. 오, 이빨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큰데. 커요, 엄청 커요. 그럼 저 인형 다 저 뜯긴 거지, 장난 아니에요? 평상시에 많이 내게 이렇게 사랑받던 반려견들 중에는 보호자가 있던 없던 어떤 보호자가 자기한테 애정을 보여주면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거든요. 도현님이 저기 살짝 다른 데 한번 옮겨볼까요?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볼까요? 부엌으로? 네. 그럼 이번에는 빠르게 저 쇼파로 간 다음에 저 장난감을 싹 잡아보세요. 장난감 치워. 여기다 들고만 가만히 계세요. 그렇죠? 가만히 있어보세요. 제 봐봐. 알겠어요. 야야야. 도배쳐. 어? 야야야. 도배쳐. 어? 그 왜 줘? 어? 무섭게 달려오는데 어떻게? 이거 인형 아작난 거 좀 보세요. 이렇게 무서워 이거. 지금 보시면 이제 바비가 계속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거든요. 나한테 관심을 줘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이제 예민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큰 어떤 쇼를 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. 오. 자, 지금도 이제, 자, 지금 이제, 예. 어? 형님, 일어나셔야 돼. 그러지 마. 자, 봐봐요.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쟤한테 화를 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. 너 왜 그래? 그러지 마. 하지 마. 앉아. 하지 마. 앉아. 너도 화내지 마. 저요? 아니야, 예. 아니야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왜 싸워? 보호자한테도 이제. 보호자님 나오세요. 예. 보호자에 대한 것도 싸우네. 있긴 한데 자기를 예뻐해주는 네. 사람한테 대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심술 나거나 그럴 때마다 아마 저 슈를 화내고 물고 그럴 거예요. 뭔가 이제 엄청나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한번 하면 계속 이제 하루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.
아, 한 공간에 거의 둘이 그리고, 좀 있을 때는 네, 그래서 예, 그리고 슈가 네. 항상 경계를 하네. 그러니까. 아, 그렇죠. 내가 지금 안고 있어도 네. 계속 네, 하면서 쟤한테 네. 신호를 보내네요. 네, 네. 이거 인형 아작난 거 좀 보세요. 갖고 있어. 갖고 있어. 위험한 거잖아. 이제 봐봐요. 뭔가를 이제 계속 가지고 올 거고요. 보유자로 하여금 자기 행동을 멈추게 하는 행동을 계속 조장을 할 거고요. 그러다가 보호자가 손을 대려고 하면 뺑 거리겠죠. 또 인형. 잠깐만. 또 어디서 갔어? 어디서 갔어? 아이고. 네. 반복이네 반복. 어디 가져온 거지? 얼굴 얼굴. 일로 와봐. 또 거기서 인형 물고 갔네. 얼굴 얼굴 얼굴. 자기에서 일어났어. 어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형님이 보호자님 들어가라고 한번 해볼까요? 보호자님 들어가세요. 또 인형을 어디서 가져왔지? 내가 약간 그게 있네. 보여주기식으로 하는.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이벤트가 있네. 보호자님 들어가시는. 저 인형을 제가 한번 뺏어볼까요? 그럼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을 거기는 한데요. 왜 관심 보여주니까? 네.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죠. 뺏으러 오면 자기가 하고 좀 먹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. 부드럽게 가세요. 안녕 하고 너 이거 줘라고 하듯이. 이거 안줘. 안녕. 안녕. 어때 형님 느낌이? 지금은 네. 인형에 대한 그걸 갖고 있어요 신경을. 내가 가지러 오는구나.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. 저 친구 입이 다물어져 있고. 코, 눈, 귀가 형님 쪽을 향해 네, 있잖아요. 완전 나를 지금. 그 상태에서는 형님한테 이제 화낼 여지가 있죠. 있어요. 충분히. 네. 프리즈라고 하거든요. 멈춰있는 상태에서. 얘 눈빛 봐. 네. 저거는 오지 마. 이런 뜻이에요. 오지 마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요. 몸도 꿈쩍도 안 하고. 네. 오지 마라 그래요. 그러다가 이제 보호자님이 한번 개입해볼까요? 모든 게 지금 바비가 어느 정도로 이 집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.